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한화솔루션 진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8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케미칼 진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5일에 CJ E&F 편입이 됐습니다. 15만 500원에 편입이 됐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6.35%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목표가 달성한 모습입니다. 네, CJ E&M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워낙 주가가 낮았던 종목이라서 네. 그래도 또 제시한 이후에 빠르게 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11월에 이제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이벤트도 있고요. 뭐 OTT 경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컨텐츠에 대한 경쟁은 뭐 계속적으로 좀 심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으로 본다면 이때까지 조금 많이 눌려 있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외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컨텐츠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이 뭐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가를 1차적으로 이제 16만 5천 원 쪽으로 좀 제시를 드렸던 게 이제 해당 가격 라인 때부터 17만 원 라인 때까지는 그 이전에 박스권에서 좀 횡보를 했었던 라인이고요. 그다음 충분히 좀 차익에 대한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3, 4거래일 사이에 막 16%, 15% 정도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시장 자체도 좀 어려운 부분이고 뭐 특히나 이제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이벤트가 또 부각이 되면서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의 수급이 좀 상당히 많이 쏠렸습니다. 근데 이제 뭐 유가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또 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으로 순환매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1차적으로 일단 차익을 실현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이평선들도 좀 따라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그런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게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한번 수익 실현을 확정을 하고 다시 재진입하는 방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만약에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16만 3천 원 라인이 좀 지지가 나오면 해당 가격에서 좀 횡보하는 거 체크해보시고 다시 상승 양봉이 나왔을 때 재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눌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 처음에 편입했었던 가격까지도 한번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가격대 다시 왔을 때 다시 접근했다가 이번에 다시 돌파를 할 때는 한 번에 이런 돌파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때는 19만 원까지도 좀 보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M 뭐 단기적으로는 우선 수익 실현에 대한 이야기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다시 재진입을 원하신다면 16만 3천 원 라인을 확인한 뒤에 지금 목표가 19만 원까지 한번 잡아보자 라면서 2차까지 가격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략할 섹터는 어떤 섹터인가요? 일단 유가를 좀 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봐야 되겠죠. 네, 네. 아마 연휴 기간 때 조금 많이 체크를 해보셨을 텐데 유가 가격이 좀 상당히 또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번 주에 이벤트가 있었던 것이 이제 비축유 관련된 이벤트가 좀 부각이 되면서 공급에 대한 좀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 이제 부각들이 나타나면서 유가가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강하게 조정이 나왔는데 이제 비축유에 대한 부분은 이제 미국 에너지부에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유가 같은 경우는 워낙 공급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각종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흐름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런 유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부려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오펙이나 이런 또 이제 원유에 대한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40만 배럴을 그냥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부분으로만 좀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공급량 부분에서 크게 면동이 될 부분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나 이제 겨울에 난방철에 이런 유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천연가스도 좀 가격이 주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유가의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JP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에 배럴당 190달러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 배럴당 100달러가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배럴당 190달러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일단은 조금은 상방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조가 단기적으로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기만 하더라도 사실 에너지 관련된 섹터는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들 좀 가져와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유가에 대한 수요도가 늘어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 에너지에 대한 그런 친환경적인 변화에 따른 이런 좀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로도 아직까지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국제 유가 상승세는 계속해서 꾸준히 체크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지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중앙 에너비스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사실 조금 안정적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SOIL 같은 좀 큰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유가가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좀 급등세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종목군들 중에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유가가 움직일 때에 좀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휴발유, 경유, LPG 같은 이런 유통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한 10개 정도를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비중 자체도 한 95% 정도가 해당 부분에서 좀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에 좀 강하게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에너지 주식회사 이제 대리점 계약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배당이 이제 전기부터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데 배당 매력도도 좀 높아지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그에 따른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거는 지금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좀 튼튼하다라는 이제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종속회사로 태양광 관련된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또 태양광 쪽에 대한 부각이 되게 됐을 때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뭐 미국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매수는 뭐 이제 조정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시초가 매수 바로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이제 26,100원에서 그 전일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 한번 목표가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17,500원으로 좀 이게 해당 횡보라인 좀 이탈하게 됐을 때는 좀 정리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중학 에너비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26,100원, 손절가 17,500원 제시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